프로농구 최고의 인기 구단이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고향 캐롯 점퍼스. 농구 대통령 허재 대표의 우승 청부사 김승기 감독. 여기에 FA 최대어였던 불꽃 슈터 전성현까지 오면서 농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시작하면서 팬들의 기대는 따가운 눈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막 미디어데이 날에는 올 시즌 목표가 아니라 KBL 1차가 입금을 내지 못한 이유를 해명해야 했고, 모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계속된 경영난에 선수단은 물론 구단 직원들까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기업의 지원은 물론 캐롯 손해보험과의 네이밍 스폰서 계약도 끊겼고, 설상가상 6강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도 빼앗길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 몰린 캐롯. 최악 중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투지를 더 불태웠습니다. 리그 최고의 슈터 전성현은 76경기 연속 3점슛을 꽂아넣으며 기록의 사나이가 됐고, 2년차 이정현은 가드조련사 김승기 감독의 엄격한 지도 아래 리그 정상급 가드로 성장했습니다. 시즌 초 약체라는 평가를 뒤집고 5위에 오른 캐롯은 남은 KBL 가입금도 기한 안에 무사히 내면서 창단 첫해 플레이오프에 나섰고, 6강에서는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농구명가 모비스를 꺾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4강에서도 올 시즌 정규리그 최강팀 안양 KGC에서 리스펙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몰아붙였지만 결국 4차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팬들은 아낌없는 사랑을 보냈습니다. 경기장에 찾아와 파이팅을 외치는 것은 물론 커피에 장어 덮밥까지 보내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고, 올 시즌 감동 캐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팬분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 캐롯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고향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슬픈데, 네, 또 마지막까지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캐롯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어쩌면 고향에서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캐롯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며 감동 캐롯 시즌2 준비에 들어갑니다.